정부가 의료 체계의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와 관련한 응급실 운영 지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응급실에 갔을 때 코로나 검사 없이 진료부터 하고 확진됐더라도 일반 병상을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승현 의학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는 진료를 받기 전에 코로나 검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1시간 넘게 진료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열이 나거나 아니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바로 응급실 일반 구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시고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격리 병상에서 먼저 진료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다른 환자와 의료진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의심 증상만 있어도 격리 병상을 이용해야 하는데 격리 병상이 부족한 탓에 진료도 입원도 쉽지 않았습니다. 열이 나서 이제 못 받아주고 119에서도 이제 따로 도와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홍막병동에 있는 전화번호를 몇 개를 받아서 전화를 했는데 다못 받아준다고. 최근 코로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런 응급실 지침이 완화됩니다. 앞으로는 검사를 받지 않고 응급진료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땐 진료 뒤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심 환자도 일반 병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격리 병상에서는 확진자만 진료하고 의심 환자는 일반 병상에서 진료하여 응급실 병상 사용을 효율화하겠습니다. 확진 환자도 격리 병상이 다찬 경우엔 마스크를 쓰면 일반 병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